아줌마! 아줌마? 뭐? 아줌마. 최근 한 헬스장에 붙은 안내문이 화제였죠. 아줌마 출입 금지. 뭐? 일부 아줌마 고객들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헬스장 주인이 직접 붙였다고 해요.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안내문에는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할 수 있다면서 아줌마를 구별하는 방법도 제시했어요. 시민이라면 지켜야 할 공중도덕에 관한 내용이 눈에 띄긴 했지만 나이를 떠나 공짜 좋아한다 등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내용도 있었어요. 이 안내문은 이른바 노줌마존으로 불리며 논란과 화제를 동시에 낳았는데요. 영국 BBC도 주목했죠. 해당 안내문이 나이 든 여성에 대한 차별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면서요. 그런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특정 성별, 세대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며 이해한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사실 아줌마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아주머니를 낮추어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머니, 보통 부모와 같은 학렬의 여자를 일컫는데요. 지금은 이 세 번째 의미, 나이 든 여자를 예사롭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로 더 자주 쓰여요. 결혼을 했건 안 했건 간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아줌마일 것입니다. 그만큼 아줌마는 왠지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인식 배운 게 사실입니다. 과거 아줌마는 강인함과 희생, 억척스러움의 대명사로 통했어요. 조선 정조 때 기록을 살펴보면 유학자 집안 며느리가 한 손으로 호랑이와 싸우고 시아버지의 목숨을 구했다는 일화도 나오는데요. 권총 강도를 맨손으로 때려잡은 아줌마도 있었죠. 저 심장 엄청 뛰었어요. 집에 와서도요. 정신만 먹어야, 정신만 먹어야 하면서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줌마는 달갑지 않은 호칭이 돼버렸죠. 진상, 몰상식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입혀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무례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중년 여성을 경멸하는 의미로 굳어지게 된 거죠. 뭐라는 거야? 아줌마! 아줌마! 운전석과 조수석 문이 동시에 열리더니 중년 여성 두 명이 내렸고요. 운전할 사람 바꾸려고 5차로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던 겁니다. 아줌마 출입 금지를 내건 헬스장 사장님도 속사정이 있었어요. 일부 아줌마 고객들이 공용 장소인 샤워실에서 개인 빨래를 하거나 드라이어, 비누 같은 헬스장 비품을 몰래 가져가고 젊은 여성들의 몸매를 평가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해요. 사장님은 일부 진상 아줌마 고객을 향해 자제해달라는 경고이지 혐오는 결코 아니라고 해명했죠. 비슷한 논란은 20여 년 전에도 있었는데요. 대중 목욕탕 남탕과 여탕에 4,100개씩의 수건을 비치한 결과 2주 뒤 남탕에선 8개가 분실됐지만 여탕에선 51개나 없어졌습니다. 합의를 하고자 해서 한 게 아니고 이 영업에 있어서 원체 시장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어 제공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아줌마라는 용어가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과 반대되는 용어다라고 정해버린 거잖아요. 사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에게 나이나 성별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구분하는 이런 권리는 사실 없죠. 아줌마를 수준 미달이라는 인격 비하 의미로까지 받아들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당시 객차에 있던 30대 여성 김씨는 자신을 아줌마라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여성이 휘두른 흉기에 승객 3명이 다쳤는데요. 가해 여성을 격분하게 한 한마디는 바로 아줌마였다고 해요. 지난해 한 여론조사 기관이 아줌마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떤지 성인 여성 2천여 명에게 물어봤는데요. 30대와 40대는 10명 중 6명꼴로 기분 나쁘다고 응답했어요. 아저씨. 그럼 아저씨 호칭은 어떨까요? 남성 응답자의 약 70%가 기분 나쁘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사실 우리가 교양이 없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어디에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양 없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아줌마라고 칭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나이든 여성에 대한 혐오인가. 아줌마 논쟁에서 우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상대 집단에 대한 비하나 혐오 감정이 숨어있다. 그럼 아줌마 호칭을 쓰지 않으면 혐오와 갈등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아줌마 대신에 뭐 쓸 수 있는 단어들은 가령 예를 들면 선생님이나 뭐 사장님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문화적으로 또 비하하기 시작을 하면 다시 또 나쁜 용어가 될 수 있다. 용어 자체를 바꾸는 것보다는 이 용어에 대한 어떤 인식이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이지색 옷차림과 냉장고 달린 술에 하면 떠오르는 사람. 야쿠르트 아줌마는 프레시 매니저로 호칭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노키즈존, 노시니어존에 이어 노줌마존까지. 언제부턴가 겉모습이 호칭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이런 점은 경계해야 할 부분인데요. 여러분은 아줌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